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용한 스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기술을 쭉 찍어보니까 쓸만한 기술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브레이드 마스터 이 기술은 차지 콤보가 이제 8번 됐을 때 이제 처형 기술 쓰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5번으로 콤보 차지를 5번으로 이제 낮춰주는 기술이고요. 이건 꼭 찍어주시고 또이 기술 더블 차지 이 기술은 그렇게 모인 이제 차지가 완성이 돼서 이제 피니시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피니시기를 2번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적용되는 기술들은 처형하고 그 레이스 프레쉬 컴뱃 드레인, 레이스 번, 파이어 에로 이렇게 이런 종류의 이제 피니쉬를 연속으로 이제 콤보를 쌓지 않고 2번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술이고요. 그리고 또이 기술 섀도우 스트라이크 체인 이 기술은 이제 연속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상대를 죽일 수 있는,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컴뱃 드레인, 이제 차지가 완성된 후에 8번에 5번 이제 차지 완성 후에 즉각적으로 상대를 이제 드레인하거나 아니면 이제 브랜드할 수 있어요. 자기 부하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이 기술이 좋은 이유가 이렇게 드레인하는 순간에는 무적 상태입니다. 공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다 찍게 되면은 거의 무한으로 무한 사냥이 가능합니다. 이런 무한 사냥이 가능한 게 도움이 되는 또 이제 유용한 룬들은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레인 시에 드레인이나 브랜든 시에 그35% 확률로 이제 4개의 화살이 더 충전되는 이런 식으로 드레인이 성공됐을 때 발동하는 이제 이런 룬들이 있어요. 이게 뭐 체력도 채워주는 룬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드레인 시에 이제 18% 체력이 회복되는 이런 룬들 아니면 화살을 충전해 준다던가 이런 룬들하고 조합되면은 거의 뭐 체력도 계속 채우면서 무한대로 이제 사냥이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처음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섀도우 스트라이크 체인으로 계속 차지를 썼습니다. 그런 후에 화살이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컴뱃 드레인으로 화살을 다시 채운 후에 다시 또 섀도우 스트라이크 체인으로 이제 싸워 나가면 되는 거죠.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차지가 완성되면 콤보가 완성되면 다시 화살을 채우고 다시 또 스트라이크로 날아다니면서 상대를 또 처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콤보를 쌓고요. 또 이제 화살이 떨어지면 다시 또
이 드레인으로 화살을 채우고 다시 또 이런 체인으로 날라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무한으로 사냥이 가능합니다.